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두 명의 이발사가 있어요. 아르투노와 로베르토입니다. 그리고 아르투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로베르토에게 면도를 시켜주는 모든 거주자. 그죠? 모든 거주자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베르토는 아르투노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거주자들의 면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르투노와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양립 가능한가 하는 거죠. 양립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보면 되겠죠. 일단 이 아르투노가 면도해주는 사람들은 로베르토를 면도해주는 사람 X라고 합시다. X고 이 사람들은 쉐이브 로베르토를 면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Y라고 할게요. 로베르토가 면도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Y 그룹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not saving X, A. 아르도노의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두 개가 양립 가능한가죠? 이거 안될 이유가 없죠. A는 이런 사람 면도해주면 되고 또 R은 이런 사람들 면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R이 A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가 R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만약에 R이 A에 면도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두 가지 명제. 첫 번째 아르도노하고 상관없고 로베르토의 문제죠. 로베르토가 아르투노의 who don't save. 아르투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도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럼 딱 그런 사람들만 면도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베르토가 만약에 아르투노의 면도를 시켜준다면 로베르토는 자기 수입은 못 깎죠. 그죠? 자기 수입 못 깎으니까 아르투노가 로베르토 깎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로베르토는 아르투노 어떤 사람을 깎아줄 수가 있죠? 로베르토의 면도 서비스, 면도 시켜주는 사람들만 면도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러면 로베르토가 자기 수임을 자기가 깎으면 되죠. 그죠? 로베르토가 A도 깎아주고 자기도 깎고. 그러면은 자기도 깎았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아르투노가 R을 깎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전혀 두 개가 패러독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